슬랩스틱 코미디계의 전설, 원조 초통령, 바보 연기, 대한민국 1등. 웃긴 것에 그치지 않고 코미디언도 영화감독이 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준 남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개그계의 레전드이자 한때 주목받던 한국형 SF 영화감독이죠. 여전히 꿈꾸는 바보 심형래의 도전 이야기입니다. 1964년 서울의 한 극장. 어린 형네는 매일 극장에 출근 도장을 찍는 영화에 푹 빠진 소년이었습니다. 만 백성을 구출하고자 한 뿐입니다. 엄마, 이것도 제가 되옵니까? 아 뭐야, 거짓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놈 나쁜 놈이라니까요. 아 진짜 누구야? 아저씨 이거 나요. 저는 나방팀이에요. 그때는 이제 이상하게 혼자 영화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영화밖에 없기 때문에 그 딱 들어가면 아저씨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딱 손 붙잡고 쫙 들어가고 그 일부러 이제 어른이 없다 그러면 이제 표 받는 데가 유리로 돼 있으니까 그 밑에 기어서 딱 기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갖고 걸려가지고 니나 아빠는 왜 이렇게 맨날 밖에 내는 둥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영화를 좋아했어요. 엄마. 그의 어렸을 적 꿈은 영화배우. 또래들이 온 골목을 휘젓고 다닐 때 그는 쫓겨나더라도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놈들을 끌어내요. 저 자식들. 아참 무서운. 아저씨 나요. 얼른 나와. 나와. 나요. 이놈들아, 저거는 영화라고 영화. 영화 몰라? 형 거짓말이라니까요. 아 나 참 이놈들. 니들 영화 끝날 때까지 여기 무릎 꿇고 앉아 있어. 손 들어. 우리가 유장은 손발이었어, 그렇지? 나쁜 놈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나쁜 놈도 아닌데 왜 벌을 받고 있냐? 그러게. 야, 손 내려. 아저씨 오면 어쩌려고? 도망가면 되지. 이렇듯 극장은 그에게 놀이터였습니다. 저놈들 저. 아, 저놈들 참. 그때는 이제 제가 지금도 생생한데 남이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남이장군. 그때가 김진규 씨가 주인공이고 이해춘 씨가 나쁜 놈이야. 역할 자체가. 근데 이해춘 씨는 죽어도 안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해춘을 우리가 둘이 죽이자. 그래갖고 우산대로다 화살을 만들어가고 이해춘 죽어도 안 죽으니까. 딱 나올 때쯤 둘이서 쐈지. 쏴고 걸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손 들고 그냥 무릎 꿇고 앉아있고 막 그런 적도 있었고 내 친구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가 문희 씨라고 그때 되게 이뻤어요. 너무너무 이뻤는데 문희 씨가 샤워를 하고 나와서 옷을 탁 버렸을 때 그때 기차가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는 매일 거기 가는 거야. 언젠가는 기차가 고장날 때 있겠지. 벗기 전에 그냥 기차가 지나가 계속 본 것도 보고 저놈 기차 고장도 안 나냐고 그런 적도 있었고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예. 영화를 좋아하고 남들 앞에서 웃기길 좋아했던 어린 형네. 장기 자랑하면 언제나 1등은 따놓은 당상이었다고 하죠. 그의 코미디언 데뷔는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데뷔하자마자 7개월 만에 이주일씨를 눌렀죠. 그때는 이주일씨가 뭐 그냥 거의 코미디 황제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1년 안에 이주 씨 선배님을 깨야 되겠다 해갖고 데뷔해갖고 그때 딱 보니까 개그맨들이 다 똑같은 거야. 안녕하세요 김용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상국입니다. 이런 스타일로 웃기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갔다가는 내가 발 디딜 틈이 없겠더라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완전히 안녕하세요 이걸로다가 이제 그때 다 보내버렸지. 그때 당시에. 형이야 그럼 갔다 올게. 형님 어디 가요? 오늘은 저 경기도청 행사. 요새 그 축제철이라
여간 바쁜 게 아니네. 아, 도청에도 행사를 해요? 아, 형님. 아이고, 남는 거 있으면 나 좀 줘요. 혼자 다 돈 벌지 말고. 그래, 오케이. 네, 아니, 말만 하지 말고 나도 행사 좀 줘요. 아이, 저 형은 진짜 마른 천상 유산들이야. 아이씨. 혹시 김정남 씨 어디 있어요, 지금? 정남이 형이요? 모르겠는데. 아, 실례지만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아, 검찰청? 무대를 잡을 수만 있다면 상대가 누구건 무조건 들이댔던 그. 뭐라고요? 허허, 이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제가 진짜 잘할 수 있다니까요. 허허. 아, 기회를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개그맨실 딱 들어가면 선배들이 그때 대학 축제라든가 행사를 해갖고 현찰을 그때 제가 그때 데뷔했을 때 유머 1번지가 얼마 받았냐면 18,000원 받았어요. 18,000원 받을 때고 라디오는 그냥 8,000원 받을 때인데 그거 갖고 이제 생활을 할 때 당시에 선배들이랑 뒷주머니에서 몇백만 원씩 꺼내는 거야. 아, 오늘 뭐 어느 대학교 축제 갔다 왔다, 뭐 행사 갔다 왔다. 근데 내가 가만히 볼 때 내가 김학래 선배라든가 뭐 이마룡 선배라든가 뭐 어때 김영곤이라든가 뭐 해가지고 돈을 매일매일 얼마큼 벌었다고 자랑하는데 진짜 행사를 가고 싶더라고. 그때 당시에 뭐 개그맨 하나가 그 마약에 연관돼가지고 이제 그 뭐 조사가 들어왔나 봐요. 그때 어이 그때 딱 부르더니 저 개그맨 누구 그 어딨냐고 그래서 어디서 오셨는데요? 검찰에서 왔대. 그때 당시에 내가 검찰청 축제인 줄 알고 그분들보다 제가 가는 게 어떨까요? 그랬더니 아 검찰에서 왔대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다 알고 그러니까 개그를 다 안다 이거지 레퍼토리를 제가 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날 피하더라고 간 놈인 줄 알고 그런 적도 있었고.